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창골수 신덕섭입니다. 이제 먼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포천까지 꼭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포천은 자연정원하고 문화유적지 참 좋아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제 우리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한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으로는 이제 고인돌 이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연유산으로는 부천의 갯벌, 그리고 또 이제 인류 무형유산이라고 해가지고 판소리하고 동아리 이제 저희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 전체가 유네스코의 이제 생활권 보존 지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굉장히 좀 풍족한 도시입니다. 시리얼타워스라고 해서 북쪽의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 비슷하게 새롭게 조성이 돼서 거기에 지금 외지에서 지금 특히 도외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부부간에 그럼 혼자 내려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500여 가족 정도. 굉장히 좀 지금 동네가 좀 그 고즈넉하고 아늑하고 또 볼만한 거리도 훨씬 많은 아주 좀 정말 좀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 또 밑에도 우리 동포들을 특히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포창에 대해서 많은 시간 아니지만 와 계시는 동안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미주 한인회 청년학회는 180개의 한인회가 미국의 산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부이지만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를 이렇게 지자체를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또 우리 동포들이 우리 고국에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동포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름 저희들도 동포천이 설립이려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 또 더 나아가서 750만 세계 동포들이 조국에 떠났지만 금년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행사가 돌아온 동포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회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우리 동포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자기네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그 벌어들인 유아를 조국을 위해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저희들은 이번 그 전라북도 순위를 오늘 이 일정이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일정을 마지막으로 광주로 넘어가서 광주의 5.18 묘지를 참배를 하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께 환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 옷다발을. 네, 앞에 좀 가시죠. 고창 한번 사랑합니다. 고창! 사랑합니다.